안녕하세요, 빵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문장으로 문장을 연습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문장을 스크랩해서 그 문장 흉내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 지난번에 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문장을 분해해보고 다시 써보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괜찮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신 후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잠깐 멈추고 나는 처음부터 보는 게 직성이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편 먼저 보시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활활 타오르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거 하나 다시 볼게요. 좋은 문장을 스크랩한다. 읽고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실용적인 문장으로 바꿔 써본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문장을 연습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문장 스크랩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좋은 문장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연습할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문장은 2019년에 작고한 고 김우중 회장의 자서전 제목인데요. 네, 책의 내용이나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또 인물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서전이나 혹은 그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찾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장은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장이라 가져와 봤어요. 네, 자, 우리 항상 잠깐 멈추는 시간 있죠? 우리 같이 연습하는 거니까 문장으로 문장 연습 시작하기 전에 쓸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주어부터 바꿔 써보기 해볼게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에서 세계에 해당하는 게 주어죠. 아, 넓은 거 너무 많죠. 세계가 넓으면 우주는 얼마나 더 넓겠어요. 우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 저는 제주도로 이주해 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으니까 제주도 또는 제주 땡땡 뭐 회 뭐 이런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도 넣어볼 수 있겠죠? 회사 이름을 지어야겠네. 그러면 글밥? 글밥 상사. 상사 되게 예스럽고 좋다. 글밥 상사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회사 이름을 한번 넣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업계. 이 벌써 업계에서 이 세 개 할 때 개자가 같이 쓰이잖아요. 나는 책을 쓰니까. 출판 업. 여러분의 단어를 넣어서 자유롭게 바꿔보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정말 유명한 캘리그래퍼께서 제 영상을 보고 연습한 걸 봤는데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너무너무 재밌는 문장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 문장 바꿔쓰기 연습을 아이들한테 시켜보면 아이들로부터는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에서 넓고를 바꿔볼게요. 세계는 넓을 뿐 아니라 세계는 무척 복잡하죠. 복잡하고 복잡한 만큼 또 할 일도 많겠죠. 자, 그리고 세계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은 굉장히 광활하죠. 광활하고 광활한 곳에서도 할 일은 많죠. 세계에는 또 여러 봉사가 필요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물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물을 먹는다던가 뭐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계에는 목마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점점점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는
오염되었고 왜 이렇게 우울한 거밖에 없냐? 그러면 아, 조금 희망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일이 많을 테니까 세계는 아이들이 많고 이렇게 할까 봐요.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계에 할 일이 많은 이유를 한번 적어봤어요. 쓰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할 일을 바꿔볼게요. 이 문장은 복합문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넓고가 한 문장, 할 일은 많다가 또 한 문장. 그렇게 돼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문이에요. 이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복합문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연습함으로써 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넓고 세계가 넓은 만큼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많을까요? 네, 자, 백종원 사장입니다. 세계는 넓고, 네, 먹을 것은 많다. 반면에 아까 우리가 기아, 난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계는 넓고 도울 것도 많겠죠. 도울 일도 많다. 도울 일도? 네, 재밌네요. 자, 그리고 세계는 넓고, 네, 저는 여행 작가니까 볼 것 많다. 그리고 세계는 넓고 궁금한 것도 저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계는 넓고 궁금한 것도 많다. 뭐 세계는 넓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할 일은 많다로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세계는 넓고 재미있는 일도 많다. 이번 문장 연습에서 많다는 고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연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일과 관련된 혹은 내 관심과 관련된 문장으로 한꺼번에 좀 바꿔볼게요. 글쓰기 때문에 이 영상 보고 있으니까 글쓰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은 문장은 여기서는 문장이 호응하는 거니까 넓고가 아니라 많고 연습장도 많다. 좋은 문장도 많고 연습장도 많으니까 우리 연습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저는 제주로 이주한 이주 작가니까, 아까 연습했던 것들을 조금 모아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주도는 넓고, 절경도 많다. 제가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 제주도를 이렇게 넓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먼저 이주하신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점점 더 넓어지실 겁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이 한라산 잘안 넘어가요. 서귀포 있는 사람들은 서귀포에만 있고, 제주시로 넘어오지 않고, 제주시 있는 사람들도 서귀포 잘안 가요. 그런데 여행자들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침 여기서 먹고, 점심 저쪽 가서 먹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잘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여행작가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계속해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볼게요. 제주 바다는 넓고, 네, 제주 바다 사면이 바다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다. 네, 맞아요, 여러분. 늘 이런 말 자주 해서 죄송한데, 정말 제주도 오실 때,
플라스틱 줄이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만났으니까 유튜브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유튜버는 굉장히 다양하죠? 유튜브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도 많죠. 재미있는 컨텐츠는 많다. 여러분은 어떤 연습하셨습니까? 영상을 편하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습 영상 이렇게 뜰 때마다 같이 연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혹시 공유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평소에 좋은 문장을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노트에 메모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에 메모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그냥 개인 어떤 스크랩 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좋은 문장을 보는 눈을 자꾸자꾸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